나도 엄마 보고 싶다. 이런 것 말고는 없나요? 아니 뭐저 어떤 집을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뭐이 동네에선 이 정도면 먹어주거든요. 야, 예. 여가 전희대가 이 선물용은 통 찾는 사람이었거든. 이게 뭔지만 딱 그거 먹게 하는데. 와예 영 아이라 얘. 그럼 과일 바우니 같은 건 없나 봐요? 아니, 아 여기서 뭐하러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팝니까? 이 널린 게이 과수원인데 보세요, 과수원아. 아 이제. 그럼 와인이나 뭐 그런 것도. 아이 그럼 저 대병짜리 소주나 탁주 그거로 드릴까? 됐어요. 그냥 이걸 주세요. 이게 뭔지 이렇게 그렇지. 뭐 닦아 놓으면 막. 그런데 누집 찾아왔는겨? 딸애가 이쪽으로 시집을 왔어요. 아니 그 시집이라면은 저 종갓집 종수 세씨밖에 없는데 아 그럼 거길 찾아오셨습니까? 그러게. 잔돈 걸러주세요. 예. 그 단세 이 동네 딴 집이 장가주였나? 알겠습니다. 저 그럼 아 예. 살펴갑시다. 가십시오. 예. 아 예. 뭔 보는 아지맨데 누군가? 종수 색시 엄마라는데요. 에이 그 가가지고 어매가 어딨노? 그집 아버지가 빌라가지고 새어매를 미친을 갈아치웠다 가던데. 그래. 아니 그럼 친엄마인가? 에? 아니 진엄마는 종수색시 그 을라때 태어나자마자 내 빼가 얼굴도 못 봤다 않겠나. 아니 그럼 어떤 엄마냐고? 가만히 끌어보자. 나 가가지고. 아이고 엄마 아이고 이런 거 싫어요. 가도만 내일 가서 내일. 우리도 이렇게 헷갈려서 왔는데 그건 오죽 가겠나. 가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마 있으소.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놈인고? 어머야. 아이고 참. 아이고 참 누구를 썩고 참말로. 아이 그게지. 우리 유미 너무 오랜만이다. 어떻게 온 거야?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? 나 결혼식 할때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? 내가 여기 있었으면 네 결혼식 안 챙겼을까 봐. 일 때문에 외국 좀 왔다 갔다 했어. 엄마도 네 연락처 알아내느냐고 혼났다 아주. 엄마.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?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더니 많이 힘들어? 아니야. 우리 시댁 온줄 얼마나 좋으신데. 빨리 가자. 어딜 가? 우리 집. 아휴, 내가 거길 왜 가? 그냥 이쪽에 볼일 있어 왔다가 네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왔는데. 그러는 게 어딨어. 우리 남편도 보고 우리 시부모님, 시할머니까지 다 뵙고 가야지. 빨리. 유미야, 내가 거길 어떻게 가? 진짜 괜찮은데. 넌 괜찮아도 엄만 아니야. 네 결혼식 때도 못 가봤잖아. 면목 없어 안 돼. 난 엄마, 우리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시켜드리고 싶단 말이야. 그 마음만으로도 엄마 너무 좋다.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새애기 거기서 뭐 하니? 어머니! 어디 가세요? 저기 된장 부칠 거 있어서 우체국에 갔다가. 근데 누구셔? 저기 저희 엄마세요? 이모예요. 응? 어머님, 실은 저희 새엄마들 중에 한 분이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
미리 전화라도 해야지. 이렇게 사람 놀래키는 게 어디 있어. 자꾸 안 오시겠다고 하셔서요. 죄송해요. 은재 같이 사신 분이야?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? 그때 오셔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사셨는데요. 가신 이후로도 저한테 편지도 하시고 계속 연락이 됐었거든요. 그러다가 연락이 끊겨가지고 저도 진짜 보고 싶었는데. 새 엄마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예요. 그렇게 좋아? 네. 새애기가 커피를 내라길래 타오긴 했는데 저희 집에는 마시는 사람이 없어서 맛이 있을래나 모르겠네요. 아 맞다. 엄마 블랙으로만 마셨지? 그치? 괜찮아. 맛있네요. 예. 이쪽에는 일 때문에 내려오셨다고요? 예. 유미가 이쪽으로 시집 왔단 소리를 들어서 온 김에 애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하고 왔는데 이렇게 인사까지 드리고 갈 줄은 몰랐네요. 잘 오셨어요. 거봐, 엄마. 새애기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예. 우리 유미가 도시에서만 살던 애라 많이 서툴 거예요. 어르신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감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새애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우리 유미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예. 엄마, 학교 다녀왔습니다. 엄마! 큰엄마! 큰엄마 울었어요? 아니요. 큰엄마 안 울었어요. 큰엄마 조금 울었어요. 왜요? 큰엄마 베트나 오빠 보고 싶어요.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어요. 큰엄마 동생 조카랑 나이 같아요. 오늘 진짜 보고 싶어요. 어른들도 엄마 보고 싶을 때 막 울어요? 그럼 그냥 날 큰엄마 동생이라고 생각해요. 엠마 진요 엠롱 에버리 học đều chứ. Chị cũng có ở nhà có nghe lời mẹ không? 울지 마세요, 큰엄마. 사돈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고 어쨌든 뭐 새애기는 엄마 엄마 하면서 좋은가 봅디다. 저기 어머님이 저녁 챙기시라고 하던데 많이 늦어요? 왜 울고 그래, 엄마?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니까. 내가 옆에 있었으면 너 이렇게 시집 안 보냈어. 방도 조그맣고 많이 해올 필요 없다셔서 그런 거야. 시부모님이 아무리 괜찮다 괜찮다 하셔도 그러는 게 아니야. 여자가 시집 올 땐 혼수로 흠잡히면 그게 평생 흠인 거 몰라? 우리 시어른들 그런 분들 아니야, 엄마. 그냥 둘이 재밌게 살지. 여기 뭐하러 들어와 살아. 시집살이 힘들어.